네, 감독님. 정말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막 완전 대박, 흥행 성공이잖아요. 근데 솔직하게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흥행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셨어요? 나름대로는 네. 제가 미국 유학 시절부터 꼭 제가 만든 작품으로 미국에서 꼭 한번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꼭 한번 정상에 서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요. 이 작품을 만들 때뭐 솔직히 그런 한국 작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차트에서 1등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와 꿈을 가지고 만들기는 했어요. 근데 그렇다고 뭐이 정도로까지 뭐 역사적인 성공작이 될 거라고는 감히 생각을 못 했습니다. 세계인들이 이렇게까지 역대급 이 열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저 나름대로는 이제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를, 저 개인적이고 한국 정서에 가장 맞는 이야기를 가장 전 세계의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한국의 게임들 중에서도 세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귀여운 게임들로 골랐고요. 그런 게임들이 동시에 어떻게 얼마나 또그 잔인한 게임이 될수 있는가를 이 현실 사회에 빗대어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 그런 아주 개인적이고 한국적인 것들이 어떤 이 작품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지금 현실과 또 맞아떨어지면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 이 작품이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보편적이기도 한 작품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. 감독님의 경우에는 매 작품마다 조금 장르가 그쵸?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도관이라든가 수상한 그녀, 남한산성도 뭐 코미디에서 사극까지요. 그래서 그 매번 감독님께서 이렇게 다른 장르에 도전하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. 개인적으로는 좀 싫증을 잘 내는 성격이라, 한 작품을, 한 장르를 하고 나면 그것과 비슷한 것은 별로 다시 안 하고 싶어지는 그런 성격이 좀 있고요. 한 작품 만들 때마다 좀제 인생의 어떤 큰 세월과 노력과 부분을 걸고 하는 것이라서 그것에 걸맞는 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뭔가 좀안 해보고 또 그래서 설레이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한 그런 좀 새로운 것에 한 작품 한 작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작품마다 장르가와 색깔을 바꿔가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장르를 다음에는 도전하고 싶으세요? 다음에 구상 중인 장르 중에는 미래물이 있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뭐 과거의 이야기도 해봤고 지금 현재에 일어날 법한 뭐또좀 엉뚱한 이야기도 해봤고 다음에는 큰 미래에 한 20, 30년 안에 우리에게 닥쳐올 일들을 가지고 사회성 있는 또 드라마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제작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건 정말 예상외로 너무 힘들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. 제가 아무래도 그 영화만 만들어 온 영화 감독이다 보니까 2시간짜리를 만드는데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라서 아무래도 이렇게 8시간이 되는 9개짜리 에피소드를 모두 쓰고 만든다는 일이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. 거기다가 이 작품 자체가 쉬운 작품이 아니고 항상 그 기본적으로 항상 몇백 명이 그 나오는 장면마다 되게 굉장히 규모가 큰 장면들이 너무 많은 작품이어서 이걸 쓰고 찍고 현장에서 그걸 다 컨트롤해 가면서 완성도를 올리기까지가 그걸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게 거의 매일매일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호흡이 영화 감독으로서는 좀 따라가기 힘든 벅찬 일이었어서 뭐 시간도 무려 2년여의 시간이 걸렸고요.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. 뭐 하나 딱히 쉬운 게 없는 전 과정이 다좀 힘든 과정이었습니다.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세계 1위를 48일간 정말 그 100여 개국에서 이렇게 했는데요. 그때 가장 고맙고 그런 쾌거를 접하셨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이고 누가 제일 고마웠는지 너무 많으시겠지만 한 분을 꼽는다면. 어머님이죠.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어머니가 진짜 힘들게 저를 키워오셨는데, 제가 영화를 한다고 했을 때도 어머니께서 말리지 않고 오히려 서포팅을 해주셨고, 그리고 제가 이 길을
걸어오는 과정에 어려움들이 좀 있었는데 네. 그때 한 번도 저를 닥달하거나 뭐 체근하지 않으시고 계속 끝까지 믿고 응원하시죠. 평생을 예, 평생을 저를 믿고 지켜봐 와주신 분이라서 네. 항상 어느 순간 제가 뭔가 잘 됐을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은 어머님이고 어머니, 네. 항상 감사드리는 분은 어머님입니다. 네. 아, 오늘 이렇게 정말 그 감독님의 생각 또 감독님의 마음 감독님의 앞으로의 꿈 생각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또 이렇게 진솔한 말씀 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다시 한번 저희 한국 이미지 디딤돌상 수상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독님.